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른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 중국 일단 지금은 이제 춘제 연휴인 거죠, 그죠? 17일까지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입니까? 네. 네, 오늘 지나면 이제 다시 내일부터 중국장도 열리는 거고요. 그렇죠. 홍콩은 계속 열린 거죠? 네. 저 선생님 혈색이 좋아지셨잖아. 아, 중국 쉴 때는 선생님 쉬시거든. 아 그러세요? 네. 쉬신 날인데. 네. 자, 하여튼 우리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이제 중국 증시.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한 편인 거지, 강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강한 겁니까? 뭐 연초 들어서 전 세계 최고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예. 중국이.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이 몇 포인트까지 간 거야? 3,600? 맞습니까, 이게? 3,655. 3,655. 근데 이제 감이 이제 잘 안 오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게 그 한 10년 어간으로 보면 제 기억에는 그때 후광통인가요? 15년 전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 많이 올랐는데 15년 전 종합주가, 우리로 치면 종합주가시죠. 인덱스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눌려 있었던 네네네. 주식이죠. 사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좀 쿨다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거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인덱스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의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면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증자가 있고 IPO가 많아서 EPS 달루션이 생겨서 예. 지수는 10년 전, 15년 같다는 얘기고. 아, 뭐 돈은 개별, 훨씬 더 많이 몰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 종목이나 뭐 이렇게 보면 뭐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세계 최고 상승률을 가진 시장이 중국의 창업반 시장이에요. 나스닥부터 예. 50% 예. 올라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해 지수, 우리 같은 코스피 같은 걸 보니까 뭐 10%도 못 오른 시장이라고 본 거고. 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은 지수 따라가는 ETF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아. 네. 종목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질문지도 보니까 작가님이 제2의 중국발 랠리 올까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 상세에서 아마 가장 선도하는 시장이 중국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전 세계 주가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이건 코로나 주가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돈을 누가 많이 풀었냐가. 아, 유동성. 그렇죠. 작년 주가 폭등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이제 이기고 누가 빨리 이제 회복 시그널을 보내냐 하는 것에 그렇죠. 이제 신호죠.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지금은 돈 많이 푼 것이 다시 이제 부담이 되는. 독이 되는.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돈을 가장 적게 푼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중국은 28일 만에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아마 실적장에서 버블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장이 중국이기 중국이다. 때문에 아마 펀드멘탈을 놓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자산 운용사나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어렵죠. 다 돈 빼가는 바람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정반대 현상입니다. 펀드 열풍. 펀드가 작년에 사상 최고치로 많이 발매가 됐고 금년 1월, 2월에도 지금 월 단위로 보면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과열을 우려해서 100억 위안, 그래서 1조 7천억 이상짜리 펀드는 발매하지 마라. 그래서 뭐 99억 위안 예를 들어서 70억 위안, 80억 위안으로 바꿨는데 이게 15분에서 1시간 아니면 그대로 매진이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요. 아, 우리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장세가 벌어진다. 그래서 왜 이제 펀드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시장 작년으로 보면 뭐 인덱스로는 10%밖에 못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제일 투자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가 수익률 얼마 났을 것 같습니까? 200%. 언제 동안이요? 작년, 최근 1년 동안에. 네,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아크 펀드가 한 180% 해서 뭐 완전 미국에서 스타가 됐지만 네. 중국의 지금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가장 좋은 주식형 펀드가 183%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연초 1회로 뭐 전 세계 시장이 업앤다운 하지만 중국의 1등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32% 됩니다. 그럼 기술을 훨씬 더 비타하는 거네요. 그렇죠. 연율로 치면은 이건 뭐 180% 수익이 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펀드로 자금이 구조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금리는 뭐 우리하고 똑같은 1%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 하나 또 이제 조미료가 가미된 게 MSCI예요. 최근에 이제 MSCI가 지수 이제 리밸런싱을 한 거죠. 네. 거기 이제 신규 편입 종목 빼면서 그 추가적으로 MSCI 비중 확대하는 것을 중국과 협의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또 시그널을 던졌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 미중 전쟁의 와중에서 가만 앉아서 노리스크의 이제 캐피탈 게인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이 수가 같이 생긴 거죠. 네. 최근 뭐 한 6개월 사이에 위안화가 한 9% 절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국채 한 3, 4%를 더하면은 노리스크로 12%. 12~13%를 날로 먹는 장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는 뭐 중국이 망한다, 위기다, 뭐 작년 하반 이후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까지 가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 중국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중국 정부가 지난달에도 아, 자꾸 뭐 긴축한다 또 뭐 그 사이버 금리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아,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 다 알아서 하는 나라인데 저 핵심이 주가 급등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움직였고 꽤 2월 초에 많이 빠진 급락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너무 이제 작은 거, 이제 국소적인 걸 보고서 그걸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 구정 직전에 중국이 하루에 1,000억씩 네. 그 17조씩 돈을 이제 회수를 했었어요. 1,000억 위안. 그렇죠. 하루에. 네. 네. 그래서 연속으로 한 4, 5일 해버리니까 시장이 패닉이 들어갔고 네.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시보레이트라든지 은행 간 이제 콜금리가 네. 이게 뭐 1, 2% 수준이 7%로 최근 몇 년간에 최고치로 올라간 그렇죠. 거죠.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긴축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M2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가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이제 통화 변수고 콜금리나 RP를 조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이제 국부적인 마찰적인 수요 공급을 컨트롤하기 위한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정부의 긴축 시그널로 오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통상은 보면 중국은 구정이 있으면 구정 전에 자금 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돈을 대량으로 풀게 돼요. 통상 예. 한 2조 5천에서 3조 정도 한 이제 400조에서 우리 돈으로 500조 원 정도를 돈을 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은 이 구정이 긴 달 두 달 그 1월 2월 또는 이제 2월 한 달 사이에 소비를 보면 연간 소비의 25%가 구정 때 다 이루어져요. 4분의 네. 1이.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금 수요가 무지하게 많은데 네. 그러면 이론상으로 춘절 전에 자금을 대량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오인을 불러일으킨 거. 그것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그 우리는 뭐 300명대 그러지만 중국은 뭐 많이 가봐야 100명, 130명대인데 네. 이걸 두려워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춘절에는 고향 가지 마라. 아, 그 돈을 조인 게 발목을 잡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발목 보다가는 네. 통상 중국이 춘절 때 이동하는 인구가 연 인구로 30억 명이에요.
14억 인구 중에서 이동하는 것들을 연이동 환산 30억 명인데 이번에 놓고 보면 한 15억 명에서 14억 명.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15억 명 가까운 50% 가까운 이동이 줄어들게 되면 자금이 이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돈을 안 풀더라도 이동량이 50% 줄면은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오히려 지금 먼저 선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금 수요보다도 50%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선 네네. 회수를 한 것을 이거를 이제 긴축이라고 오인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런 궁금증은 그럼 언제 이게 긴축으로 회수할 거냐는 것은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키는 금리를 보면 안 된다. 고용을 봐라. 고용. 고용 지표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에는 긴축 없다. 금융시장이 무슨 짓을 하고 주가가 아무리 폭등해도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주가 괜찮고 뭐 GDP 괜찮다고 하지만 고용 문제는 뭐 전 세계 공통으로 심각해요. 그래서 고용이 적어도 5%대 이하로 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 쉽게 이것은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언제 정도로 그게 가능할 거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인데 네. 아마도 1분기, 2분기는 수치상으로는 뭐 18%, 20%대 고성장을 하지만 네. 정상적인 5 내지 6%대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복의 시그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가는 것은 이건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고 네. 긴축의 진짜 시그널은 5 내지 6%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중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의미하지만 풀어놓은 자금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3분기, 4분기. 그래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단기적인 자금 조절을 통한 시중 유동성 조절은 하겠지만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고용 지표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까지 초반에 뭐 긴축한 것처럼 중국이 보이긴 했지만 그거는 긴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춘제 때 이동 인구 자체가 워낙 줄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긴축 시그널로 이해해서 중국 시장 빠질 거라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럼 어디다가 만약에 저는 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서 중국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희 방송 그 콘텐츠도 중국 분량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다 투자?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거든요. 한번 된통 당해가지고. 네? 2015-16인가 14-15인가 그때도 있고 이제 뭐 네? 사실 1, 2년 전에도 회계 부정 뭐 같은 것도 있고. 뭐 루이신 커피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가 뭐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공중분해된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리싱커피나 네. 이항 같은 아까 박병창 부장님 얘기하시는 그 회사들이 중국이 상장시킨 거냐 미국이 상장시킨 거냐를 봐야 돼요. 네. 미국이 상장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두딜리전스 제대로 안 하고 수수료 따먹기에 그 이항이나 예를 들면 그 리싱커피의 주관사가 누구냐. 골드만삭스, 뭐 이제 JP모간, 뭐 이런 미국계 회사들이 주관사를 해서 상장시킨 거죠. 네. 그럼 그 듀딜리전스 책임이나 회계 부실의 책임은 주관사가 제대로 실사해야 돼요. 듀딜리전스는 이게 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전 실사.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장부 까고 이런 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상장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이항이나 루이싱커피 같은. 오히려 상장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자가 나거나 이게 회계 이 사업 현안이 뭐 안 되거나 자산 네. 규모가 안 되거나 수익률을 못 맞추면 중국 본토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는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 정부가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중국 본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제가 볼 때는 뭐 전 세계가 최근 뭐 1년 반 동안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주와 기술주. 이걸로 이제 올인해서 거기에 편승했으면 대박이 나는 건데 미국은 기술주, 중국은 소비주. 이게 everything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코로나19가 만든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면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희망이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 어젠가 보니까 백신 접종자 1차 접종자까지 합쳐 5천만이 접종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25만에서 지금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라 그러면 앞으로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미국이 코로나 안정화될 거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소비주 기술주의 이 시대가 2020년이었다면 아마 2021년은 저는 새로이 꽂으라 그러면 홍콩주하고 홍콩 그렇죠 경기 순환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리커버하는 시대에서 이것은 버블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경기가 회복했을 때 연간 50만 대를 교환하는 전 세계 8,800만 대 시장에 자동차 시장에서 50만 대 파는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이 탑10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상황을 그것을 과연 이제 합리화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홍콩주 경기 순환주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박희상 부장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 아크펀드가 난리예요. 그런데 아크펀드가 중국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손댄 회사가 보면 지금 아까 보니까 종합보험을 얘기 그 평안보험 평안 굿닥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종합보험이라고 온라인 보험회사 그걸 최근에 사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주가가 뭐 폭등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크펀드가 편입한 종목이 14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7개가 홍콩 주식이에요. 그리고 상해 주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크펀드의 캐시우드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주식이 지금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그렇죠. 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사는데 결국은 지금 홍콩 마켓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긴 하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아시안 테크 주식들의 집합 장소가 지금 홍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신기술 기업들이 대거 홍콩에 상장하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리고 여기에 재미난 것 하나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뭐 5대 시장, 10대 시장 중에서 주가가 가장 나빴던 시장이 홍콩 시장이에요. 네. 홍콩 사태하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역설적으로 금년도는 가장 저평가된 시장을 찾다 보니까 홍콩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난 펀드 설정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같으면 홍콩주 편입을 거의 안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테크주를 편입하려고 봤더니 홍콩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테크펀드 에브리싱이다 보니까 30%에서 지금 50%까지 신규 설정 펀드가 홍콩주를 편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이 새로운 아시아 테크 주식들의 메카가 되고 펀드들의 이제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더 플러스해서 아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중국의 기업을 같이 쓰다 보니까 손만 네. 댔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0%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펀드가 왜 홍콩을 사냐. 그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은 영토는 반환받았지만 홍콩 금융시장의 금융주권은 이것은 미국에 있죠. 달러 패그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네. FRB 의장이 뭐라고 하면 홍콩 시장이 난리가 나지만 인민은행의 행장이 뭐라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중의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터지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사이즈 키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홍콩이 자금 유입, 아시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중국화하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력으로 또는 뭐 제도적으로 가게 되면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을 본토 자금을 이 홍콩으로 집어넣어서 홍콩의 금융시장의 영향력을 본토가 키워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환이 지금 홍콩으로 내려가는 그 지금 후광통 이걸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자금보다도 최근 1년, 최근 6개월, 최근 1년 걸로 보면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내려가는 자금이 거의 2.7배가 많아요. 아, 금융의 하방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최근 뭐 금년 들어서 보면 거의 한 4배 정도가 본토에서 홍콩으로 내려가는 돈이 또 많다는 거예요. 남아 자금 이런 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홍콩주서 소비주 기술주 말고 이제는 홍콩주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테크주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테크주 중에서도 이제는 사이클 주식, 경기에 민감한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뭐가 있어요? 테크인데 경기.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아, 반도체 LCD 이런 것들 경기 호조님 같이 가는 건데. 그다음에 지금 뭐 돈들이 흘러서 뭐 게임스탑에서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스펙으로 다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렇듯이 지금 이제 스탁마켓에서 뭐 미국을 놓고 보면 PR이 사상 최고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저는 최근에 석유 가격의 상승이나 또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잘 아시지만 이게 비철금속 가격도 이것이 이제 주식처럼 투기가 붙으면 네.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커머디티 관련되는 회사들 중국도 그래서 예를 들면 희토류 금속 이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가까이 공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센가쿠 열도가 벌어졌을 때 일본도 꼼짝 못한 것이 바로 희토류 금속이 금수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이제 희토류 금속 같은 이제 비철금속 이런 이제 경기 사이클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하루에 60% 90%씩 폭락하는 테크주 이거는 뭐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시장은 팔구부동산에 왔다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네. 철저한 이거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판이고 거기에 잘못 걸리는 이제 돌을 잡는 순간에는 이제 굉장히 나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기에 들어선 진정한 경기 사이클 주식들의 경우들은 주가 올라간 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금의 흐름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필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를 놓고 보면 그 소비 기술에서 이제는 사이클 플러스 홍콩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그 홍콩이 한참 이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문제 해소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정치적인 문제가 금융으로 전이 될 거냐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서 국제적인 금융기관을 홍콩에서 쫓아낼 이유가 중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은 최근에 그 홍콩 거래소의 이사장을 중국이 바꿨어요. 네. 그래서 리샤오지아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인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마 JP 모건 체이스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을 홍콩 거래소의 이사장으로 새로이 이 스카웃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일이죠. 우리나라 거래소의 외국인을 왜 이제 이사장으로 쓰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홍콩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애티튜드. 그래서 홍콩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대거 금융기관들의 이탈을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안심해라. 이제 그런 것이 우리는 친외국 금융기관 스타일로 정책을 바꾼다는 시그널을 제가 볼 때는 네. 거래소 이사장을 바꾸면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 입장에서야 뭐 홍콩에 그 외국 기업들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해피한 일이긴 하나 홍콩에 대한 완벽한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은 중국이 도저히 못 견딘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홍콩 사람들은 또 중국이 그런 컨트롤을 못 견딘다 뭐 이래서 이제 싸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크게 봐야 되는데요. 홍콩 인구 720, 740은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캐피탈 마켓이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중국이 지금 가장 취약한 시장이 금융인데 모든 산업 중국이 다 개방했죠. 그러나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것이 이제 금융인데 네. 이것을 중국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 키우려면 200년 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영국이 그리고 미국이 들어와서 아주 잘 훈련된 그리고 최고의 시스템을 만든 시장이 홍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홍콩 시장을 이것을 어떻게 중국으로 내재화하냐. 이게 이제 당초에는 중국은 이게 샹하이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서 홍콩의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가 그게 네. 이제 상해 국제금융중심입니다. 10년 동안 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홍콩의 중국화 이것이 자금으로 장악하고 시스템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중국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이 벤치마크하는 교과서로 이걸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홍콩 시트가 금방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제가 볼 때는 홍콩 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 급작스러운 조치나 과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큰 문제나마 안 생길 걸로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주식을 하려면 홍콩 주식부터 좀 생각해 보자. 홍콩 주식 그리고 네. 이제 희토류라든지 뭐 그런 상품 커머디티에 관련된 것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중국 경제 금융 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